얘의 질을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 등급의 한우 암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제작진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즉석에서 한우 이력을 조회해봤는데요. 요즘 저런 거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과연 이 한우가 자란 농장은 어떤 환경일까? 진짜 가셨어요? 확실한 걸 좋아하는 농장을 또 가요? 직접 해당 한우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야죠. 야 대단하다. 한참 가네요. 가는 길을 또 다 찍었어요. 야 확실합니다. 안 믿을까봐. 아니 여기서 네. 네. 아까 그 성함이 맞네요. 아까 그분이 한우 무한리필. 아 그래 봤어요? 네. 암소가 네. 여기서 네. 아 예 거세우하고 암소 같이 출연했는데 그 암소를 그 사가셨다는 오호. 소의 상태부터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편안하게 누워 있잖아요. 소들이. 와. 정말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모습. 소의 먹을거리도 확인해야죠. 사료는 뭐 먹어요? 이제 사료는 이제 단계별로 해서 육성우 때는 뭐 이제 주사료 위주로 먹고 후기에는 그 알곡이 많은 농후사료 위주로 먹습니다. 무엇보다 이 농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햇섭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데요. 햇섭 인증을 받았어요. 그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2,000원에 무한 리필도 되니 손님들 요지부동. 무엇보다 정직하게 잘 키운 한우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는데요. 아이고 맛있다. 안녕하세요. 한우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숯불. 좋은 숯을 써야 고기 맛도 좋겠죠? 그렇죠. 어떤 숯 쓰나요? 네, 저희는 국내산 참숯 쓰고 있습니다. 아, 국내산 참숯이요? 네네. 참숯의 원산지도 확인해 봐야죠. 네, 여기 있는 게 이제 참숯입니다. 같은 참숯이라 해도 쓰임새에 따라 공업용과 구이용으로 나뉘는데요. 표면이 하얀 것을 보니 구이용 백탄이 맞습니다. 이 참숯을 만든 해당 업체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여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 팀입니다. 예, 예. 참숯이 국내산 참숯 맞나요? 예. 그 저걸 꼭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물어봐야 되나요, 저걸? 거기서 직접 제작하는 거예요. 서서 당당하게. 예, 우리가 직접 참숯 굽는 거예요. 통나무를 숯가마에다 넣어가지고서 한 10일 정도 숯을 태워가지고 꺼내서 작업해서 파는 거죠. 시중에서 구이용 연료로 사용되는 열탄과 참숯. 굳이 참숯을 쓰는 이유는 뭘까? 참숯이 열탄보다는 조금 비싸지만은 그 한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참숯의 향이 그 한우의 맛을 살려줍니다. 그것도 손해시잖아요. 많이 팔면 괜찮습니다. 한우 맛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숯불로부터 열을 받아 고기와 직접 맞닿는 부분인 바로 이 석쇠인데요. 석쇠도 공장에 전화하셨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을 요하는 아, 석쇠 세척. 기름이 끼고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마다 생기는 그을음과 찌꺼기 제거를 위해서 인체 해로운 세척제로 닦는 것은 아닐까? 봐야죠. 세척이 됐어요. 지금 쓰시는 세제 무슨 세제예요? 일반 주방 세제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가 맞는데요. 정말 이 세제로도 석쇠가 깨끗이 잘 닦일까? 주방용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석쇠를 문지른 뒤 흐르는 물에 씻어내자 석쇠 줄마다 붙어있던 기름때가 제거됐습니다. 정말 말끔히 제거된 게 맞을까요? 석쇠 제조업체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봤구나. 석쇠 줄이 얇아서 탄화물이 잘 눌러붙지 않아 일반 세제로도 쉽게 닦인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대기 오염농도 측정하겠네. 일주일에 평균 한우 두 마리를 도축해 미리 해체 작업을 거치는데요. 각 부위별로 모아 한 접시에 담아내는 일. 혹시 단가를 맞추기 위해 구이용 한우가 아닌 다른 부위를 쓰는 건 아닐까? 그렇죠. 다른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 군데 식육 처리 기능사 경력 18년에 예리한 눈썰미에 비친 22,000원 무한 리필 한우. 딱 보면 아시겠죠. 구이용에 그렇죠. 적합하지 않은 부위는 없을까? 도축 처리 기능사고요. 다 봤습니다. 어떤가요? 요 안에는 국거리용 부분은 없습니다. 어허. 구이용은 부드럽고 또 마블링이나 뭐 이런 거 기름기가 좀 많은 부분.